심장 판막 수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환자가 시행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동의서 작성을 위한 의료진의 설명 과정을 보조하고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수술의 목적 및 효과. 심장 판막 질환이란?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펌프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로서 좌심방과 좌심실, 우심방과 우심실이라는 4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삼천판막과 승모판막이, 심실과 대동맥, 폐동맥 사이에는 대동맥판막과 폐동맥판막이 위치하고 있어서 혈액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합니다. 심장은 하루에도 10만 번 이상 박동하기 때문에 판막은 평생 동안 수십억 회에 걸쳐 열리고 닫히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혈압을 견뎌내야 합니다. 심장 판막 질환은 이러한 판막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한 상태로서 선천적으로 판막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류마티스 열이나 노화로 인한 퇴행성 변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형되고 손상된 판막으로 인해 판막이 제대로 열리지 않고 좁아진 상태를 판막협착증이라고 부르며 판막이 제대로 닫히지 않으면서 혈액이 역류하는 상태를 판막폐쇄부전증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판막 기능의 이상은 결과적으로 심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되면서 심장벽이 비대해지거나 늘어나고 심장의 전체적인 크기도 커질 수 있습니다. 심장 판막 질환의 초기에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심장이 적응하면서 특별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이 더 진행하면서 심장의 펌프 기능이 신체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심부전 상태에 이르게 되면 운동 시 호흡곤란이나 흉통, 심장의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 몸이 붓는 증상, 혈액이 정체되면서 혈전이 형성되는 혈전증이나 혈전이 이동하여 다른 부위의 혈관을 막게 되는 색전증, 심장 내부의 감염으로 인해 판막이 손상되는 감염성 심내막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에는 안정 시에도 숨이 찬 증상이나 저혈압, 쇼크 등이 발생하는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심장 판막 질환의 치료. 심장 판막 질환으로 진단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착이나 폐쇄부전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과적 치료를 지속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며 증상이 있거나 심한 경우에는 심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심장 수술의 성공률과 예후가 좋아지면서 증상이 없더라도 판막 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조기에 수술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장 판막 수술에는 환자 본인의 판막을 고쳐서 사용하는 판막 성형술과 망가진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교체하는 판막 치환술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판막 성형술. 판막 성형술은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판막을 수술로 교정해주는 방법입니다. 판막 성형술은 본인의 판막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술 후 항응고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막의 변형이나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시행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판막 질환의 재발 등으로 인해 재수술의 위험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판막 치환술. 손상된 판막을 제거한 다음 새로운 인공심장 판막으로 교체해주는 시술로서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심장 판막의 종류에는 조직 판막과 기계 판막이 있습니다. 조직 판막. 조직 판막은 동물의 판막이나 심막을 화학 처리하여 만들어집니다. 조직 판막은 기계 판막에 비해 혈전 형성 위험이 낮기 때문에 수술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항응고제 복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체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계 판막에 비해 내구성이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조직 판막의 경우 보통 10에서 15년 정도가 지나면 판막의 석회화나 변성 등으로 내구성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특히 소아나 젊은 환자는 칼슘 대사로 인해 변성이 더 빨리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계 판막. 기계 판막은 생체 조직을 이용하지 않고 만들어진 판막으로 재질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기계 판막은 견고하여 내구성이 뛰어난 것이 장점이지만 혈전을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막아주는 항응고제를 평생 동안 복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조직 판막과 기계 판막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령 환자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환자, 임신을 계획 중인 환자의 경우에는 조직 판막이 추천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술 방법이나 판막 종류의 선택 등은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므로 담당 의료진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부위 및 추정 소요 시간. 수술의 가장 큰 목적은 손상된 심장 판막을 교정하거나 교체함으로써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수술 전 준비 사항. 수술에 앞서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금식 시간은 의료진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수술 과정. 수술은 전신마취하에서 시행됩니다. 집도인은 개용술을 통해 흉골과 심낭을 열고 심장을 노출시킵니다. 다음에는 수술 중 혈액순환을 유지하기 위해 심장과 폐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인공심폐기를 연결하고 심장에 유입되는 혈류를 차단하고 심장박동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집도인은 심장이나 대혈관의 일부를 절개하여 수술 대상이 되는 판막을 노출시킨 후 판막 성형술을 시행하여 손상된 부위를 복원시키거나 손상된 판막을 제거하고 인공판막으로 치환합니다. 그리고 절개했던 심장이나 대혈관을 봉합한 후에는 심장박동을 회복시키고 판막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박동을 회복시킨 다음 삽입했던 도관을 제거합니다. 이어서 흉부에 배액관을 삽입하고 상처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추정 소요 시간. 통상적인 수술 시간의 경우 짧게는 3, 4시간에서 길게는 5시간에서 6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마취와 수술 준비 등에 한두 시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은 구체적인 수술의 종류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대부분의 수술은 특별한 문제 없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신마취 관련 합병증. 전신마취 시에는 기도삽관 후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마취가스와 마취주사제를 투여하여 마취 상태를 유지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약물에 대한 과민 반응이나 기도의 과민 반응, 급격한 혈압 변동 등으로 인해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합병증. 수술 후 가래를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하면 무기폐나 폐렴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호흡부전, 사망 등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출혈. 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는 수술 전부터 혈전 억제제를 복용해온 경우가 많으며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혈전이 생성되지 않도록 항응고제를 투여하기 때문에 다른 수술에 비해 출혈의 위험이 높습니다. 수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 비해 출혈량이 크게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중 또는 수술 이후에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혈이 필요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 수혈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매우 드물지만 간염이나 에이즈 등 감염성 질환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심장 파열, 대혈관 손상. 매우 드물지만 수술 과정에서 심장이 파열되거나 대동맥 등의 대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손상 부위 봉합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사망 등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감염. 수술 전후에 세균 감염에 의해 수술 상처나 신체 내부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술 상처에 염증이 발생하면 소독을 시행하고 필요시 새살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처를 다시 봉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장 내부나 심장이 위치하는 종격동 내부에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나 배액관 삽입, 반복적 세척 수술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종격동 염의 경우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일단 발생한 후에는 폐혈증으로 사망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정맥. 심장박동은 동결절에서 시작된 규칙적 전기 신호가 심장의 전도계를 따라 전달되면서 일어났는데 심장수술 환자의 상당수에서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정맥은 수일 내에 정상 심박동으로 회복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항부정맥제나 항응고제 사용 또는 전기충격기를 이용한 심박동의 정상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에 따라서는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화되면서 저혈압, 쇼크, 사망 등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으며 심장 내부에 혈액이 정체되면서 혈전이 발생하고 이것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뇌졸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한편 드물지만 수술 후 동결절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전도 차단 등의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공 심박동기의 삽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 흉부에는 흉벽의 운동과 감각을 담당하는 늑간신경, 목소리를 조절하는 후두신경, 횡경막의 운동을 담당하는 횡경막신경, 자율신경계의 일부인 교감신경 등 다양한 신경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이들 신경이 손상을 입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감각 이상이나 통증, 마비 등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림프액 누출. 흉부의 주요 장기와 혈관 주변에는 림프관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림프관이 손상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림프관 속을 흐르는 림프액이 주변 조직으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상된 림프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막히고 누출된 림프액도 주변 조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출되는 림프액의 양이 많고 장기간 누출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수술 부위에 림프액이 고이지 않도록 배액관을 유지하면서 림프액 누출을 줄이기 위해 금식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공심폐기 합병증. 인공심폐기는 온몸으로 혈액을 순환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심장의 기능과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폐의 기능을 대신해주는 기계장치인데 인공심폐기를 사용하면 심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도 혈액순환과 산소공급을 유지하면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심폐기를 가동하면 다량의 항응고제 사용으로 예상치 못한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혈전이나 공기 등이 혈관을 따라 이동하여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심장이나 폐의 기능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나 폐의 가스 교환 기능을 도와주는 기계적 보조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합병증. 그 밖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하지 깊은 부위의 정맥에 혈전이 발생하여 혈류를 차단하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정맥 내 혈전이 이동하여 폐혈관을 막게 되는 폐색전증, 수술과 마취에 관련된 약물이나 감염, 출혈, 탈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간이나 신장, 중추신경계, 심장, 소화관 등이 손상을 입는 다발성 장기 손상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신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경우에는 혈액투석을 시행해야 하는데 환자에 따라서는 시간이 지나도 신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투석이 필요한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술 관련 주의사항. 수술 후에는 곧바로 외곽의 중환자실로 이동하는데 환자가 깨어나서 혈압이 안정되고 출혈이 없으며 자발적인 호흡이 잘 회복되면 기도로 삽입했던 튜브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1에서 2일 정도 환자의 상태를 관찰한 다음 일반 병실로 올라옵니다. 전신마취와 수술 후에는 폐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으로 심호흡과 기침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끈적끈적한 가래가 기관지를 막아 폐가 허탈되는 무기폐가 발생하거나 여기에 세균이 증식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 후에는 폐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심호흡과 기침, 가래뱉기 등의 호흡운동을 열심히 시행해야 합니다. 배액관은 몸속의 공기나 체액 등을 배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수술 후에는 배액관이 꺾이거나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배액되는 액체의 양이나 성상이 갑자기 변하거나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즉시 의료진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타 사항.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손상된 판막으로 인해 혈액이 지속적으로 역류하거나 잘 순환되지 못하면 신부전증 등의 심각한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수술 외에 다른 치료 방법으로는 혈관 내부로 도관을 삽입하여 손상된 판막을 넓혀주거나 교체해주는 중재 시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모든 경우에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치료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추가 설명. 설명의 한계. 비록 발생률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다양한 예기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 모두를 사전에 예측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환자 보호자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험 적용의 한계. 수술 중 또는 수술 전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 범위 이상의 마취 재료나 수술 재료, 약물 등이 사용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병리 검사나 영상 검사 등이 시행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별도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상연구 데이터 활용. 본 수술에 관련된 정보 중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의학적 데이터는 의학 발전을 위한 임상연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심장 판막 수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